푹신푹신한 운동화가 당신의 자세를 망가뜨리고 통증을 유발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도 허리가 아픈 이유가 발 때문이라면 어떻습니까? 못 믿겠다면 간단한 실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맨발로 걸음을 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앞꿈치로만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뒤꿈치로만 걸어보세요. 어떤가요? 뒤꿈치로 걷게 되면 발의 충격이 온몸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반면 앞꿈치는 지면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푹신푹신한 운동화를 신게 되면서 뒤꿈치로 걷는 습관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발 한번 보세요. 뒤꿈치 다 살아있지 않나요? 아니 왜 이게 문제라는 거냐고요? 한번 알아봅시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1864명의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신발을 신는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매우 높은 확률로 평발로 변했다고 합니다. 평발은 발 위로 이어지는 발목, 다리, 골반, 그리고 척추 등의 정렬 상태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평발인 발은 불안정해서 관절에도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발하여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평발입니다. 다행인 것은 어릴 때부터 운동화를 신어서 후천적으로 생긴 평발을 후천성 평평족이라 하는데 이는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평발이 아니더라도 발과 발목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아치가 많이 무너진 상태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엄지손가락만 한번 움직여보세요. 너무 쉽죠? 그럼 바닥에 발을 대고 엄지발가락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쉬운 움직임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만큼 발을 잘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발에는 푹신한 신발을 신어서 점점 더 발이 움직일 기회를 막아버리니 발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미관상으로 멋진 근육을 운동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필수적이고 소중한 작은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맨발로 많이 생활하세요. 아 쉽지 않죠. 그렇다면 밑창이 매우 얇은 신발을 신고 꼭 운동을 하세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보디빌더들은 얇은 신발을 신고 발과 발목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몸이 무겁다 보니 발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운동을 할 때, 그냥 산책을 할 때라도 얇은 신발을 신고 많이 걸어 다니세요.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이고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발과 발목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했으니 놓치지 말고 다음주에 배워보시죠. 첫 번째는 리모콘 잡기, 아니 공잡기입니다. 발로 뭐든 짚는 행동을 많이 해보세요. 발가락 사용 빈도가 늘면서 발가락의 힘도 길러질 뿐더러 컨트롤 능력도 길러질 거예요. 발가락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발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적응이 되니 계속해보세요. 손으로 잡을 걸 발로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만 해도 발가락의 힘은 금방 살아난답니다. 좀 더 재밌게 해보고 싶다면 수건을 길게 까시고 수건을 잡아 당겨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스쿼트입니다. 발가락 지면을 잡은 뒤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발가락 자체의 힘과 안정성을 많이 길러줍니다. 이 동작이 너무 쉽다면 무게를 조금 더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번 운동은 원판 2개 또는 책 2권 또는 요가 블록 2개 위에서 한발 데드리프트를 진행합니다. 앞꿈치 쪽에 튀어나온 뼈 2개, 중족골을 앞쪽 블록 그리고 뒤꿈치를 뒤쪽 블럭에 두고 중간은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운동을 해주시면 무너진 아치가 점점 살아날 겁니다. 처음엔 맨몸으로 시작해서 점점 무게를 추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뒤꿈치 들기. 카프레이즈라 불리는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운동은 발목을 강화시키고 발목을 강화하는 와중에 발가락 힘이 생깁니다. 그냥 땅에서 뒤꿈치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헬스장에 있는 종아리 운동기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책 위에 올라가서 뒤꿈치를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목 회전. 어렸을 때 손목 발목 돌리기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의 발목은 사실 회전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회전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조금의 발목의 비틀림으로도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울러 이 회전을 할 때 발목 주변에 수많은 근육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발목 회전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얇은 밴드를 하나 준비해서 한쪽 발에 걸어두고 나머지 발은 그 밴드를 밟아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밴드가 걸린 쪽 발목을 회전시켜주시면 됩니다. 신발의 뒤꿈치가 유독 달아있진 않으신가요? 서있기만 해도 피곤하진 않나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관절들이 아픈가요? 어쩌면 그 모든 이유는 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멋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항상 지탱하는 발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